안녕하세요. 최신 IT 뉴스를 신속하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스랭 IT 뉴스의 이용덕입니다. 오늘은 기술이 낳은 웃지 못할 마음 아픈 얘기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웃픈 얘기인데요. 2G 얘기입니다. 2G는 1995년 약 25년 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G 이후에 3G, 4G, LTE, 그다음에 5G. 지금 5G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 2G 고객이 60만 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로 2G 이 통신 장비를 모든 업체들이 2004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바로 이 2G 통신 장비들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계속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국내 모 통신업체는 이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구해오거나 혹은 경쟁 통신업체에게 부품을 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2G를 사용하는 60만 고객들은 011 번호를 버릴 수가 없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어떤 블로그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011 2G를 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장비는 노후화돼가고 장비를 고칠 ASR 부품은 없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외국 사례를 들면 외국에서는 2G는 이미 미국의 AT&T나 일본의 NTT 도코모는 2G 서비스를 중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도 지금 25년 전의 기술과 지금 5G, 그리고 5G는 IoT에 되게 많은 번호들이 필요한데 어떤 슬기로운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기술이 너무 앞서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5G와 그리고 5G 시대에 공존하는 25년 전의 기술 2G,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그러면 다시 또 재미있는 뉴스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